과태료 같은 게그 정산이 안 되면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이전은 아니에요, 사장님. 이거는 왜냐면 아, 명의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는 다시 내는 그 거구나. 사업자는 명의는 계속 그 사람이었고 사장님은 리스타 관계만 새로 쓴 거예요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아, 뭐 하나 물어보려고. 네, 어떤 거예요? 아, 차를 이전한 지가 한 3, 4년 되는데. 차를 이전한 지가요? 예, 영업용 차를 아무 차 카고예요. 몇 톤이에요? 어떤 차예요? 5톤 개별 달았어요? 아니, 회사 넘버. 아, 임대 넘버. 예. 경찰이 잡아갖고 옛날 그거 뭐그 옛날부터 그 쌓인 그거 과태료를 들면서 하는 길에. 압류가 돼 있나 보네요. 아, 과태료가 그저 자기 휴대폰에 뜬다고. 아, 금액 미납이. 예, 그랬네. 회사 전화한 게다 회사에서는 청산했다 그러는데 뜬다고. 전선에 남아있으면 그 전선에 풀어야죠, 그거를. 사장님 차에 걸려 있는 거예요? 내 넘버에 걸려 있는. 남바에 사장님이 한건 아니고 그 전차주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? 예, 근데 그 이전할 때 정리가 다 되었다고 보던 회사에서.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빠질 때 정리를 다 하고. 예, 근데 현재 떠 있으면 전선에 떠 있는 게 맞는 건데 정리를 하면 전선에 빠져야 정상이죠. 빠져야 되는데 그게 전선에 들어가 있더라고. 에헤이, 근데 회사에서는 뭐래요? 회사 전화한 게 이전할 때다그 이전하기 전에는 다 정상이 다 되었다고 아이고, 그러더라고. 넘버는 내 넘버가 아닌데, 넘버는 회사 넘버인데, 회사에서, 현재도 전선에 떠 있으면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죠, 그거를. 내가 맨날 불편하게 운전할 때마다 경찰이 내 차를 잡으면 일을 할수 있겠어요? 그럼 딴 넘버로 바꿔달라고 하든가, 맞잖아요. 네,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, 회사한테. 과태료 미납이라든가, 막 세금을 안 내도 차에 막 압류 저당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. 법인회사 넘버들이. 확실하게 처리 좀 해달라. 내가 불편해서 일을 못하겠다. 아니면 딴 넘버를 돌려서 달아다 주든가. 그렇잖아요. 네, 지임료는 계속 내는데. 내가 그래 궁금한 거는 그거 그때 이전할 때 네. 과태료 같은 게그 정산이 안 되면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이전은 아니에요, 사장님. 이거는. 왜냐면 아, 명의가 사업자는 변경되는 게 다시 아니고 내는 그 거구나. 사업자는 명의는 계속 그 사람이었고 사장님은 리스타 관계만 새로 쓴 거예요. 아, 사업자만 다시 그대로 내는 넘어갈 수 있어요, 그거는. 네. 거구나. 아, 사업자만 다시 냈다 뿐이지. 그거는. 사업자도 사장님은 하도 사업자기 때문에 그 넘버하고 전혀 또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. 남반 회사 앞으로 떼어 있는 거. 그렇죠. 명의 변경된 게 아니라 이전이 아니죠, 그거는. 원래 있던 거고 리스타 계약만 바꾼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네네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네. 예.